그런가 하면 사채비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빌라 집주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받지도 않은 보증금을 내줘야 할 상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만큼 여기저기 퍼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어서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5층짜리 빌라. 2년여 전 보증금 2억 1,500만 원을 낸 전세 세입자 A씨는 계약 이후 곧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새 집주인이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집을 사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험이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냐. 만약에 안 들은 사람들, 자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지요, 그지 지금.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매매와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은 사무실을 비운 지한 달이 넘었는데. 저한테 나오 있는 매매 가격하고 거래된 전세 가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건 무게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전되지. 계약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자분 연결해 준 분이 뭐 괜찮다. 이분 뭐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지. 매매자분하고 전세자분하고 저희는 다 전달을 했죠.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청년 B씨는 사채를 갚으려다 잠시 명의만 빌려주면 아무 문제 없는 고액 알바라는 조직폭력배 말에 속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범들이 금전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 대여 시 당한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